약간 비슷. 이탈리아의 가장 큰 강력한 나라가 어디였어? 로마자, 로마제국. 로마제국이 망하잖아.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는 거랑 달리 지금 뭐 이탈리아 코로나 바이러스로 개박살 났지만 실제로 이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냥 진짜 좋은 땅이라고요. 제일 나쁜 나라가 어디냐요 기후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놈라시거 <laughs> 코로나도 힘들어하잖아? 어, 여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 아들 어 여긴 아니해서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쵸? 어. 거긴 되게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제 그 곳곳에 특징들이 있어. 그러니까 중부 중부 이탈리아하고 남부 이탈리아 완전 다르고 북부 이탈리아도 완전 다르거든. 이해가?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이 게 쪼개진 다음에 다 이렇게 도시국가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거기다 중간에 바티칸에 누가 있어요? 교황님이 있지. 교황 땅이 크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땅들은 다 이제 개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유명한 데가 피렌체에 있던 메디치 가문입니다.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라고는 플로렌스 들어봤어요? 플로렌스? 네. 플로렌스 도시 이름이고 피렌체는 꽃의 도시야. 그래서 가면은 두오모르 그그 그, 그, 그 겉에 이렇게, 이렇게 뭐야 저기 지붕 같은 게다 파란 뭐야 무슨 색이니 약간 오렌지 색깔? 이런 탁탁 돼 있고 이쁜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도시의 짱이 바로 메디치 가문 아저씨거든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될수 없어요. 그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런 레오나르도 다빈치한테 야 그림 그려 아니면 뭐, 뭐 건물 지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의 과거에 갖고 있는 모습들을 남기게 된 거죠. 거기는 꼭 가보십시오. 필, 피렌치는 정말 멋있는 도시에요피렌치를 제가 12월에 갔거든요. 12월 20 며칠 날. 근데 그때 온도가 24도였어요. 24도 온도. 12월이 24도. 근데 거기가 우리 나는 이렇게 반팔 입고 다니고. 어 너무 좋다. 거기 막파카 패딩. 어 존나 추워. 말고 붙어 다니는데. 엄청 좋아. 살기가 좋고. 비도 좀좀 좀 오고. 그다음에 거기 피자 먹거든. 피자? 당연히 피자 먹잖아요. 오늘 피자 날이네요. 근데 피자 먹는데 피자가 사각형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피자가 이만한 판에 이렇게 이렇게 잘라 갖고 김밥 천국처럼 팔아. 이거 이거요 그러면 딱두개 두고 약간 오븐에 살짝 데워갖고 줘 먹으면 그냥 그냥 그래요 뭐 대단하 대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본게 엔초비 피자라요 멸치가 올려 있는 거라고이 무슨 짓인가 싶은데 나중에 우리나라 보니까 엔초비 막 되게 유명해지더라고 그지 우리나라도 엔초비 막 먹고 하더라고 그런 게 있지 어쨌든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니까 레오나르트 다빈치하고 페이츄런 빈센트 반고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네. 반고가 유명한 게 뭐죠? 해바라기 또 유명한 게 뭐죠? 변하는 음. 밤, 그 Story Story Night 아닙니까? 또 뭐가 유명해죠? 그 자화상. 어, 자화상도 이게 귀자루고 뭐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빈치 다빈치가 아니라 이 반고가 유명한 게 뭐냐면 생전에 그림을 많이 못판 거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팔았어. 근데 몇장 팔았거든? 근데 그걸 누구한테 팔았냐면 동생한테 팔아요. 근데 동생의 직업이 되게 충격적이에요. 동생의 직업은 그림 수집가예요. 그 동생이 봐도 이건 좀 아니었던 거죠. 아형 이거 사줄게. 막그 그 친척들이 막 사주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을 쓴 거죠. 근데 책이 정말 유명해져서 나중에 죽고 나서. 근데 이 책을 산 사람은 뭐 엄마. 뭐 이런 거지. 얘가. 나머지는 다 그냥 이렇게 책장에다 다 쓰레기가 됐다. 이런 거죠. 얘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글은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막 나오는 글인데, 그럼 이제 핵심어가 예술가일 거 아니에요. 그지첫 줄에 페인터 찾아봐. 있는지. 있어? 네, 페인터 있구요 is working for patron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그다음에 빈센트 반고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1번까지 포함돼 있는 문장을 이렇게 묶어 봤을 때 여기서 핵심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던 레오르다빈치하고 빈센트 반고에 대한 이야기며 공통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읽어 볼까요? When a painter is working for patron 그림을 그린 사람이 후원자를 위해서 일을 할때 레오나 다빈치 같은 사람이 메디치에게 일을 할때 There can be emotional communication resulting from the artist's intention to produce something that the patron will appreciate and enjoy. 라고 나와있죠. patron은 후원자잖아. 후원자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려면 다빈치가 생각했을 때 좋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후원자가 봤을 때 좋아하는 걸 그려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 글의 핵심은 emotional communication입니다. 감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인 것이죠. 제가 의역해서 감정적 교류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걸 교류라고 해서 뭔가 예술가와 혹은 교류라고 할수 있으니까 후원자 이둘 사이에서의 감정적 교류가 핵심이라고 보면 1번 문장에서 Vincent van Gogh 또한 그렇게 나오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Even Vincent van Gogh was isolated and sold few paintings in his life 삶에서 몇개 그림도 몇, 많이 못 팔았고 고립되어 있었던 van Gogh도 care about a reaction of his brother to the painting that he produced 그가 만들었던 그림에 관해서 해에 관한 자신의 형제, 동생의 반응에 대해서 신경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신경 썼다는 것 자체는 감정적 교류라고 크게 볼수 있을까요? 그죠? 내가 그림 그렸는데 동생이 이건 좀 아닌 것같아 그러면 허 꺼져? 이게 아니라 아, 그러니 이건 어떠니? 라고 서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와 감정적 교류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2번 문장 같습니다. Some artists often take pains c o n c e r n i n the frames o representation, the work for the benefit of viewers of their art. 여기에 핵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어려운 건데요. 여기 보면 for the benefit of the viewer of the art. 요거를 핵심으로 색깔을 칠한 게 뭐냐면 직역함면 이거잖아. 전시사고 해석하는 거니까 자신들의 예술품에 관한 보는 사람들, 즉 감상하는 사람의 혜택을 위해서. 자신의 일을 제시하거나 프레이밍, 그 틀을 잡는 것에 관해서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라가 되는 것이죠. 왜냐면 내가 그리고 싶은 건 이건데 다른 사람들은 요거를 좋아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가수들 좋아하는 사람들을 알기, 알고 보면 이러죠. 그꼭 이런 물어보잖아요. 이번 앨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이 뭐예요? 그러면 별로 안 인기 있는데 자기는 이게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 노래에 맞게 뭐. 팬들의 성화에 맞게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다른 노래일 수도 있지 그 s t 그럴 때고통을 삼켰다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마크 로스코 나누구지 몰라 근데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 어, 어, 여 여기 있다 마크 로스코는 특히나 자신의 그림의 라이트닝, 조명이나 빛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특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예시래요. 우리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민감하고 뭔가 감정적 교류를 했다면서 3번까지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3번. 그러다 보니까 페인팅은 에 s a social process. 소셜 프로세스 색깔. 사교적 혹은 사회적인 과정. 엔바우드 커뮤니케이션, 에мо션, 판단, 에мо션, 판단 색깔 사람들에 관한 예술가의 감정적인 판단을 to the people who viewed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감정적 교류를 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를 상대방에게 이렇게 연결해주고 전달해 주는 거지. 상호작용. 3번까지도 큰 문제가 없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다음 4번 문장. 그 물체와 색깔에 관해서 there's important social dimension 아주 중요한 사교적 사회적 차원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종 are often attracted to things they find familiar 그들이 친근하다고 생각하는 요건 관계사니까 묶을게요. 그들이 친근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종종 이끌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rough what psychologists call t h mere exposure effect. 심리학자들이 단순한 노출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여긴 누가 없다. 여긴 누가 없다? 감정적 교류가 없다. 4번에서 설명한 건 뭐였죠? 친근함이죠. 친근한 걸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은. 이해가? 근데 여긴 뭐가 없냐면 감정적 교류가 없는 거야. 뭔가 그림을 그린 사람이 친하지 않은 걸 두더라도 혹은 친근한 걸 두더라도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잖아요 감정적 교류 그죠? 근데 여기 4번에는 감정적 교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지 그럼 4번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보세요 어떻게 하라 했죠? 4번을 한번 지워봐라 그리고 나서 3번, 5번의 흐름이 좋은지를 봐라 이해가요? 페인터들 5번 갑니다 그림 그린 사람들은 e 스펙트 목적을 투부 정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작품을 appreciate 감상하도록 기대하지 않습니다. With the same perception and emotion that went into their creation, 자신이 만들 때 들어갔던 감정과 인식을랑 똑같이 자신의 작품을 감상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뭔가 이런 것에 관한 approximation 명사로 이거는 어, 근접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과 좀 근접한 것을 만들기를 희망할 뿐입니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이것도 뭐냐면 감정적 교류에 대한 이야기로 전체 맥락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4번은 다른 이야기다. 뭔가 심리학자도 나왔고 친근함도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정답이 4번이 될수 있는 근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오케이. 3번까지 얘기 해봤습니다.